서울쌤의 서예교실 초록 이용구입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서예여행을 할수 있어서. 네, 오늘은 흘린 채세줄 여덟 칸 나폴레옹 힐의 글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린 채입니다. 예, 오늘은 흘린 채세줄 여덟 칸 나폴레옹 힐의 그런 명언 중에서 써봤습니다. 성공은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온다. 그냥 할수 없다고 난할수 못, 난 못해. 그런 사람한테 성공이 올 일은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뭔데 나는 할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힘들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그 성공은 찾아오게 되겠죠. 이거 뭐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겠지만. 요즘 뭐 뉴스 나온 거 갖고 제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초록쌤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시골 학교잖아요. 근데 그 특별활동 있죠? 그 특별활동 이제 그 들어가야 돼. 거기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그뭐 중학교 1학년이 뭐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나보다 1년 그 선배가 있었는데, 아이, 야, 이거 딴데 가지 말고,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냐, 그러니까 양봉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양봉반. 아, 양봉반에 왜 들어가냐니까, 그때, 아, 이거 또 초록쌤 나이가 또 탄로 날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 어렸을 적에는 진짜 설탕물을 어디서 먹어, 설탕물 못 먹었어요. 그 뉴스가, 흔히 당원 같은 이런 거야. 그거 타가지고 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봉반에 들어가면 꿀물을 먹는다는 거야. 그한 번은 꿀물을 먹는데, 그래서, 그 꿀물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데가 양봉반이라고, 거길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벌에 한번 쐬고서 그냥 얼굴이 부어가지고 다시 벌통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양봉반에 들어가서 뭐, 하나도 안 배우고 뭐 가지도 않고, 나중에 꿀물은 못 얻어 먹고, 이 벌이 있잖아요. 그 겨울날 때쯤 되면은 설탕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좀 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이로 주잖아요. 그 설탕물, 그거 한 그릇, 몰래, 선생님 몰래 먹었던 생각이 나. 그거 하나 얻어먹어서 양봉반에 가서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새 꿀벌이 많이 죽는데요. 그죠? 뉴스가, 지난해부터 아주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 왜냐면, 꿀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뭐, 100통, 200통 하는 사람들도 몇통안 남고, 다 꿀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 저, 양봉업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고 막 그냥 시리에 빠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냥 그러면 그냥 벌이 없어지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는지, 그거 갖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잡종 꿀벌보다 더 강한 거, 로얄 젤리도 잘 물어오고 꿀도 많이 모으는 건강한 꿀벌, 그 교잡종 그 강한 벌이, 벌을 만들었는데 그벌 이름이 젤리킹이래, 젤리킹. 그거 쇠에서 왕을 붙였는지 젤리킹이래. 이 벌통, 그 벌을 만들어서 양봉업자들한테 다시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뉴스를 봤어요. 그런 일도 누군가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교잡종을 만들어내고 그냥 쉽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연구하는 분이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물로 그걸 교잡종 젤리킹을 만들잖아,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모든 일들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비록 움츠리지 말고, 힘들어도, 비록 힘들어도 움츠리지 말고 나는 할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삶의 길을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초록쌤의 서유기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